2016 Mnet Asia Music Awards Hotels Combined Artist of the Year. 방탄소년단. Let's fly with our beautiful wings in 2017 as well. BTS Love Armies, as always. Thank you very much. 谢谢. 감사합니다. 2017 Mnet Asia Music Awards Q10 Artist of the Year 방탄소년단입니다. Amen.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ove yourself, love myself, peace. 5년 만에 돌아온 올해의 글로벌 아티스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가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Army, do you hear me? You guys are the best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We love you. 감사합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 빌보드도 알아본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봄날 축하드립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반 부문 대상은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제 31회 골든디스크 수상식 음반 부문 연예 대상은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메이 보고 있죠? 진짜 사랑합니다. 저희 항상 잘 돌봐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상은요 방탄소년단. 빛입니다. 네. 아메 감사합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성취로 와주셨던 신분으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 동시대 전문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둔 성과는 향후 한국 대중음악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에 올해 음악인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일정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대상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 정성이 오르며 K-POP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2018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아미 잘 들립니까? Thank you and we send our love for our, all the international fans over the world. Thank you, Army. 정말 감사합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 디지털 앨범은 Love Yourself Girl Answer 방탄소년단. 2018 MG 올해 디지털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Girl Answer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아메 감사합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 가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2018 MGA 마지막 대상인 올해의 가수는 월드와이드 방탄소년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열심히 해주는 우리 방탄소년단 사랑합니다. 대상 가수부 대상에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아미 여러분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대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미! 마지막으로 아미 사랑해요! 사랑해요!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앨범 축하합니다. 방탄소년단.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 수상작품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전 티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사랑해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축하드립니다. BTS. 아미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분들께 먼저 이 큰, 가장 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땡큐! 2018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BTS! 아미,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2018 KPMA 앨범상 방탄소년단.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그 방탄소년단의 해외 일정차 저희 시상식에 함께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상은 꼭 방탄소년단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뗄 테니까 같이 부르면 어떨까요? 영광입니다. 예. 하나, 둘, 셋.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을 지켜보시는 모든 아미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대상 방탄소년단.
해변단에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러브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6회 미네일리 문화대상 대상은 방탄소년단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서 수상소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가운데 제 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음악인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신대회를 방문하고 대중문화에 반겨질 수 있는가 어떤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작업하고 공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펙트 뮤직 대상 BTS. 뮤직 어워즈 왕좌의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 BTS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팩트 뮤직 대상의 영광은 BTS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 M2 지니 뮤직 어워드 마지막을 장식할 대상 수상자입니다. 아멘! 아,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응원으로 끝내볼까요? 바라보자! 바라! 19 M2 지니 뮤직 어워드 마지막을 장식할 대상 수상자입니다. 아멘! 아,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응원으로 끝내볼까요? 바라보자!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9 UCS 한류 엑스포에서 한류 스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1등 대상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류 스타 대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올해 아티스트 BTS.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저희 방탄소년단 2019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올해 아티스트가 되는 방탄소년단. 둘, 셋, 감사합니다. 2019 V-LIVE AWARDS V-HEARTBEAT THE MOST LOVED ARTIST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2019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레코드상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하나의 메시지가 관통하는 스토리텔링을 선보여온 방탄소년단. 올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매진 바이 기아 올해 베스트송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변화 혹은 사랑이란 정의를 바라보는 성숙한 가치관을 담은 곡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드린다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방탄소년단! 국내 350만 여장의 판매량, 미국 상반기 음반 판매량 1위 등 글로벌한 기록을 남긴 방탄소년단의 앨범. 네, 일단 올해 앨범상이라는 상이 굉장히 큰 상인데 정말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하루하루 새 역사를 써가는 방탄소년단 2019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입니다. 아미, 아미분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밤에 사랑해요. That the 2019 Mama Album of the Year goes to BTS. Congratulations. Thank you, Jimin! Look at this award. This is for you guys! We love your armies. Thank you, we love you!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시어가 밥 한번 사라 BTS!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음원 부문 대상을 방탄소년단이 받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디지털 음원 대상의 주인공 방탄소년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진영 씨 콘서트를 갔었어요. 근데 멤버들이 팬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탄소년단
네, 제 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문 영예의 대상은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또 당연히 마지막으로 우리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가 방탄소년단 인생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둘, 셋, 감사합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퍼펙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리스너스 초이스, 그리고 올해 아티스트, 그리고 인기상까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많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 소리바다 대상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저희 방탄소년단 올해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